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복싱 실력뿐 아니라 명언으로도 유명했죠. 특유의 경쾌한 몸놀림과 빠른 펀치, 화려한 입담의 무하마드 알리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성화 점화자로 나섰을 땐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요. 천천히 끝까지 성화를 점화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전설의 챔피언도 피해갈 수 없는 질병, 바로 파킨슨병인데요. 오늘 알면 알수록 지식과 건강이 쌓이는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희영 신경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이 파킨슨병 하면은 우선 거동이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 정확히 파킨슨병은 어떤 질병인가요? 파킨슨병은 1817년 영국의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손 떨림, 자세 불안정, 근육 이완이 지연되는 근육 경직 등 특징적 양상을 보이는 환자들에서 떨림 마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처음 알려진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은 이상운동 질환의 하나인데요. 이상운동 질환이란 자발적이거나 자동적인 운동이 과다하거나 감소한 상태를 초래하는 질환군으로 근력이 약해지거나 경직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파킨슨병은 운동 감소를 보이는 파킨슨증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파킨슨병 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맞나요? 네, 파킨슨병은 치매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질환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 질환으로 꼽힙니다. 파킨슨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 중뇌의 흑색질이라 불리는 도파민 세포가 점점 사멸해 가면서 도파민 생성이 안 될 때 발생하는 질환이 파킨슨병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의 중뇌 흑질에서는 건강한 신경세포가 관찰이 되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중뇌 흑질은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세포에 소실이 생겨 건강하지 못한 신경세포의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정말 화면을 보니까요. 정상 흑질과 파킨슨병 환자의 흑질이 크기가 차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중뇌 흑색질이라 불리는 부위의 도파민은 뇌신경세포의 흥분 전달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데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운동 기능이 잘 유지가 되지만 그 세포가 점점 죽어서 없어지고 도파민 자체가 생성이 안 될 때 퇴행성 파킨슨병이 발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흑색질 신경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퇴행성 파킨슨병은 도파민 그리고 운동 기능과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퇴행성 변화 이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나요? 네, 일부에서는 가족성에서 발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족력이 없이 발생하고 환경적 영향이나 독성물질이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아직 모든 환자를 설명할 만큼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발병 원인을 모를 때 특발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파킨슨병의 대부분이 이러한 특발성 파킨슨병에 해당됩니다. 그 이외에도 파킨슨증을 보이는 질환들로는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비전염 파킨슨증이 있으며 파킨슨병보다는 드물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고 진행이 빠릅니다. 진행성 핵상마비, 손의 위축증이라 불리는 다계통 위축증,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의 위축을 보이는 피질 기저핵 증후군, 알츠하이머병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치매의 원인인 루이 소체 치매까지 이런 질환들은 파킨슨병과 원인과 침범 부위가 다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또한 약물, 감염, 독성물질, 뇌종양, 뇌혈관 질환, 정상화 수축증과 같은 이착성 원인에 의한 도파민 전달이 안 될 때 발생하는 이착성 파킨슨증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네. 그렇다면 1차성 파킨슨증이 아까 말씀하신 특발성 파킨슨병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은 어떻게 되나요? 파킨슨병의 발생률과 유병률에 대한 보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이제 60세 전후에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유방률은 꾸준히 증가해서 60세 이후로 해서 1에서 2% 정도지만 85세 이상의 노년 인구에서는 3%까지 증가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파킨슨병 연도별 환자 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특별한 원인은 없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더 걸리기 쉽고 또한 파킨슨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서 발병 빈도는 2배 정도 높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파킨슨병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증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질문이 보이는데요. 그 손을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손이 떨리고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힘들다. 걸을 때 다리를 약간 끌고 신체 일부의 운동이 잘 되지 않고 목소리가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한쪽 팔 또는 다리가 쑤시고 뻣뻣한 느낌이 들고 걷다가 몸을 돌릴 때 머리와 몸이 함께 돈다. 표정이 굳어지고 무표정하다는 말을 듣고 글씨체가 삐뚤어지고 글씨 크기가 작아진다. 몸이 앞쪽으로 굽는 느낌이 들고 팔다리를 펴기 힘들며 옷의 단추를 잘 잠그는 것이 힘들다. 만약 해당되는 증상이 세 가지 이상이 된다면 전문 병원을 찾아가 진료 받기를 추천합니다. 네. 몸이 무겁거나 손이 떨리거나 하는 것은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목소리가 바뀌거나 또 몸과 머리가 함께 돌고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것은 좀 이상 증상 같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네.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운동 증상들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다른 막연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즉, 어떤 이유 모르게 계속되는 피곤함이라든가 어떤 무력감, 팔다리에 불쾌한 느낌, 기분이 이상하고 쉽게 화내는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걸을 때 팔을 덜 흔들고 다리가 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파킨슨병 증상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킨슨병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파킨슨 증상은 크게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파킨슨병의 4대 증상은 운동 증상으로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증, 그리고 떨림, 근육 이완이 지연되는 경추, 그리고 자세 불안정이 있고 거기에 구부정한 자세와 보행 동결이 생깁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는 떨림이 있는데 이는 진전이라고 합니다. 주로 환자가 쉬고 있을 때 나타나며 자발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떨림이 감소하는 안정식 떨림의 양상을 보입니다. 파킨슨병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안정식 떨림의 형태는 마치 손으로 알약을 빚거나 동전을 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떨림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증입니다. 파킨슨병의 증상 중 가장 환자를 괴롭히는 증상이지만 매우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들도 병의 증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흔하게 가면 얼굴이라고 해서 얼굴 표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발성이 감소가 되고 삼킨 곤란이다든가 아니면 글씨체가 작아지거나 느린 보행들도 모두 이 서동증에 의한 증상들입니다. 네, 이 움직임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증상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증상은 경축입니다. 이는 진찰하는 사람이 환자의 팔이나 다리, 목을 움직여보면 근육이 증가한 저항이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팔다리를 수동적으로 움직여보면 마치 톱니바퀴를 돌리는 듯한 경축이 나타나는데 이를 톱니바퀴 경축이라고 하며 이는 떨림과 경축이 함께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세 불안정과 보행장애가 있습니다. 보행장애는 보폭이 작아지고 발이 지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으며 발을 끌면서 걷는 것이 특징으로 보행 시 팔의 그 흔들림이 점차 작아지고 나중에는 팔의 흔들림이 없어져가지고 팔을 약간 몸에 붙여서 굽은 상태로 걷는 상태가 됩니다. 네. 환자가 보행을 시작할 때 마치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거나 반대로 다시 멈추려고 하면은 마음대로 걸음이 멈춰지지가 않아서 앞으로 쓰러지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보행 시 환자가 상체를 약간 앞으로 굽어져 있고 무릎과 팔꿈치가 굽어져 있는 이상한 자세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행 장애가 진행이 되면 자세 반사의 소실과 자세 불안정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자세 변화에도 잘 넘어지게 됩니다. 네. 파킨슨병 증상 중에서 운동 증상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은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파킨슨병의 증상 중 운동 증상과 관련되지 않은 증상들, 즉 비운동 증상은 크게 자율신경계 이상, 감각기능 장애, 인지기능 장애 및 정신기능 이상, 수면장애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 기능 중에는 가장 흔히 경험하는 증상은 배뇨 증상입니다. 배뇨장애, 빈뇨, 절박뇨, 요실금 등의 다양한 배뇨 장애가 관찰됩니다. 두 번째, 기립성 저혈압으로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몸 안의 혈액이 갑자기 하지로 쏠리게 돼서 혈압이 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정상인의 경우에는 자율신경 기능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자율신경의 기능이 이상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흔히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핑 도는 듯한 그런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하게 되면은 시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감각 이상으로는 통증이 있고 주로 팔, 다리나 목허리 근육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원장님, 이 비운동 증상이라고 해도요, 이 운동 증상과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감각 이상으로 생기는 신체 통증은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적절한 약물 치료로 운동장애 증상이 호전이 되며 그 통증 증상도 같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주로 다리에 불쾌하거나 뜨겁거나 찬 기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리에 뜨겁게 타는 듯한 느낌 또는 벌레가 피부 위로 기어간다는 이상감과 심한 피부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주로 밤에 나타나 환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파킨슨병 약물의 투여로서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나 정서장애도 보이는데 정서장애로는 우울증, 불안, 초조, 무관심 또는 무감동, 정신병, 환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면장애는 수면 중에 소리를 막 지르거나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렘수면 행동장애, 하지불안 증후군,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주간과다 졸림증 등이 있습니다. 네, 파킨슨병의 증상,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화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도 많이들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불편함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의 사연을 저희가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수전증이 심한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전증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은 파킨슨병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수전증이 점점 심해져서 요새는 생활이 아주 불편한데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파킨슨병일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원장님, 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수전증이 있다고 해서 파킨슨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수전증이라는 거는 그냥 손이 떨린다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대부분 젊은 시절부터 발생한 수전증은 본태성 손 떨림이 가능성이 크겠지만 일단은 환자분이 이제 정확한 먼저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손이 떨린다고 해서 모두 다 파킨슨병이 되는 것은 아니며 40세 이하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 이렇게 시청자분의 사연처럼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파킨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와 진실, 어떤 내용일까요? 심한 잔꼬대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이다. 이거 궁금한데요. 원장님,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원장님? 일반인들도 드물게 그 중얼중얼 하는 정도의 잔꼬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과격하거나 다소 폭력적이고 심지어는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막 주먹질도 하고 발을 사용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거는 수면의 단계 중에서 렘 수면 중에 비정상적으로 이제 근육의 긴장이 낮아지지 않아서 꿈의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나타나게 되는 증상을 말을 하는 거고 네. 이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5년 뒤에는 35%, 10년 뒤에는 80%, 14년 뒤에는 이 환자들 중에 96%가 파킨슨병을 포함한 C뉴클레인증이라고 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본인이 이런 증상이 렘수면 행동장애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정확히 받으시고 네.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이나 아니면 약물적인 치료를 병행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다른 파킨슨병 증상이 생기는지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남들과 달리 좀 심한 잠꼬대가 있다면은요.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모습에서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다. 야, 이 음식 먹는 모습에서 파킨슨병을 알 수 있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오해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오입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음식 먹는 모습에서 알 수 있을까요? 네, 파킨슨병 환자는 떨림이라든가 서동증이라든가 경주, 자세 불안정 등의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손이나 발이 떨리고 일부 환자들은 턱이나 이제 머리가 떨릴 수가 있고 특히 식사를 할 때 젓가락질이나 수저질을 할 때 손이 떨리고 행동이 느리고 물건을 잡을 때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심해지신 분들은 삼킴 장애가 생기면 뭐 사레가 걸리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파킨슨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흡연, 음주, 커피가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원장님, 제가 이거 잘못 읽은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이게 오해일 수 있는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그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원장님,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 흡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병의 진단 또는 이제 발병 이전에 흡연을 했을 때 남성 파킨슨병 환자들의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의 신경보호 효과에 의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병 이후에는 병의 진행을 막는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흡연으로 인해 다른 병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으니 금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주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루 알코올 30g 미만 섭취 시 남성보다 여성의 파킨슨병 위험도를 크게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술을 마셨을 때 술 안에 있는 요산의 항산화 작용으로 인한 신경보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술을 마셨을 때 요산이 남자보다 조금 더 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여성에게만 술에 의한 파킨슨병 예방 효과가 의미 있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하루 30g 미만의 음주가 파킨슨병 위험도를 낮춰줄 수 있다는 건 참 의외의 결과이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음주를 과도하게 한다면 통풍이나 간질환, 뇌혈관 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삼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에 관한 겁니다. 커피가 파킨슨병의 위험도를 낮춘다는 일부 동물 연구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두 잔 정도의 커피를 마셨을 때 파킨슨병의 위험도를 40에서 60%까지 낮춰준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흡연은 굳이 파킨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겠으나 음주나 커피는 적당한 선에서는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파킨슨병의 진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궁금한데요. 파킨슨병의 진단에는 신경과 전문의 병력 정치와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이상 운동 중에서 적어도 서동증을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파킨슨증이 있다고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검사법들은 대부분 보조적인 수단으로 파킨슨병 자체를 진단하는 목적보다는 파킨슨병과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이나 2차성 파킨슨병의 원인을 밝히는 목적으로 주요 사용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검사로는 혈액검사, 뇌 MRI, 동반되어 있는 자율신경 이상을 보기 위한 검사들, 그리고 필요시 도파민 운반체 PET을 하여 조기의 파킨슨병이나 다른 파킨슨증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뇌 영상을 설명드리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킨슨병 환자의 뇌는 정상인 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MRI를 통하여 다른 병변이 관찰되면 이는 파킨슨병이 아니고 2차성 파킨슨증이라고 진단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도파민 PET을 검사를 통해서 파킨슨증을 보이는 다른 환자를 감별하거나 시간에 따른 병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인에서는 양쪽 기저액이 대칭적으로 붉게 보이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은 화살표에서 표시한 것처럼 방사선 동위 원소의 흡수가 떨어져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가 심해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된 이후에는 파킨슨병 치료엔 어떤 방법들이 진행이 되나요? 파킨슨병 환자의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약물은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먼저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파킨슨병 치료의 목표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파킨슨병 약물 치료의 원칙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 용량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항파킨슨제를 사용할 때 항상 급성 및 장기 투여에 따른 만성 부작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 전에 병의 진행 정도, 환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서 주 증상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약제를 선택해 그 적정량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되면 몇 달이나 1, 2년 정도의 약물 투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설정하여 이에 맞추어서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자의 상태가 변하게 되면 병의 진행을 고려하여 약물을 선택해 당시의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파킨슨병 약물 치료 방법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항파킨슨 약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이상 운동증이나 운동 기복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부작용도 줄이고 파킨슨 증상도 호전시키기 위해서 뇌 특정 부위에 고주파 전기 자극을 가함으로써 마치 병소를 파괴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수술 치료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가역적인 전기 자극을 통해 운동 회로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뇌 신부 자극술이 1990년대 들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시상 밑핵, 내측 창백핵, 그리고 시상 등의 표적 부위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양측 시상 밑핵 자극이 현재 많이 가장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로 치료한다는 거가 병 자체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 수술은 파킨슨병으로 인한 뇌 조직의 생리적 변화를 수술로 감소시켜서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입니다. 네. 파킨슨병은 완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증상은 어느 정도 호전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은요. 우선 이제 파킨슨병 환자나 보호자들은 이제 파킨슨병으로 일단 진단받게 되면 이 파킨슨병 자체가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대체의학이나 여러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인 알츠하이머병과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는 병의 기전을 알고 있고 도파민스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운동 증상들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즉 파킨슨병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환자들의 생존율이 향상이 되었고 삶의 질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마다 병의 예후가 다르고 약물을 잘 조절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문제없게 잘 지낼 수 있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와 함께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파킨슨병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학 알지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김희영 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다정다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